동기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 공간, 그죠? 하나의 단위 공간에 하나 이상의 수풀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여러 어떤 시설이든 어떤 수풀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럼 내가 원한다 그러면 난한 수풀이 원하고 되고 싶다라면 한 수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도 단위 공간 수풀이 되거나 분 단위 공간, 초 단위 공간, 혹은 국가 수풀에서 어떤 도시 수풀이 되거나 읍면 동 수풀이 되거나 누구나 어떤 수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그 중에 하나를 메인 수풀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들을 미러 수풀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미러 수풀들은 어떤 부모 수풀에 자신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공간을 관할하는 둘 이상의 수풀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 수풀들 간의 어떤 데이터의 동기화가 필요하죠. 자, 그것들을 동기화라고 얘기합니다. 동기화를 위한 알고리즘은 럭킹, 언럭킹이에요. 간단한 방식입니다. 뭐냐니까 어떤 하나의 수풀이 어느 하나의 지설 혹은 수풀이 다른 수풀에 자신의 해시를 전달하고자 할 때, 혹은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수풀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하는 지설이나 수풀을 락킹 상태로 묶습니다. 락킹 상태로 묶게 되면 해당 지설이나 수풀의 데이터를 다른 수풀들이 어떤 이렇게 변경하거나 갱신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상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수풀 혹은 지설의 데이터가 어떤 또 특정 수풀에게 기록되는 그 동안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언락킹해서 다른 수풀들이 그 수풀들의 데이터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쯤에 어느 한 지설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단 하나의 수풀과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둘 이상의 수풀과 소통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의 공간에 관할하는 여러 수풀들이 있을 때그 수풀들 간의 데이터가 항상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